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소주들의 K리그 판타지 프리뷰쇼,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리그에서 입을 털고 있는 소준일입니다. 네, 입을 털고 있는 캐스터를 도와주고 있는 네.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고생했다고요? 아, 꽃가루 알러지가 심한데. 아, 진짜 이게 날씨가 풀린 있고 아. 봄이고 하니까 중계하면서 계속 꽃가루 계속 막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방송을 했어. 이게 다 스튜디오에서 야, 따뜻하고 시원한 이런 그러니까. 골방에서 방송하다가 나오니까 네. 알겠죠? 야생의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진짜 밖에 풀어지니까 그치? 정말 이렇게 험한 데서 아.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구나. 아, 우리가 네. 참 그렇게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됐든 힘들어도 밖에 나간 게 좋아요. 그쵸. 예, 팬들이랑 같이 교감을 하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또 방송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럼요. 활력도 넘치고 약간 뭐라 활력이 생기고 네. 에너지를 좀 받아가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이 K리그를 정말 즐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우리 K리그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작년부터 야심차게 런칭을 했고 올 시즌에 리뉴얼이 된 K리그 판타지 4라운드 시작 전에 제가 한번 프리뷰 영상을 제 채널에다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명철 해설위원이랑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또 다가올 한 달을 예측을 해보는 프리뷰쇼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우리 광고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K리그 감독 제안이 온 줄 알고 아,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 컨셉을 순실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축구회관에 갔다가 K리그 판타지 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재밌어요. 네. 한 달 동안 중계도 중계지만 K리그 판타지랑 같이 K리그 1, K리그 2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그렇지. 약간 리그 전체를 다 팔로우하게 되는 그 어떤 정말 직관적인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중계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그 K리그1과 K리그2의 모든 경기들을 팔로우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런 게임으로 뭔가 좀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 대충 내가 보지 않았던 경기들, 좀 관심이 덜했던 팀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이런 선수가 잘하고 이런 선수가 약간 좀 부진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리그 전체의 흐름을 이 판타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도 현장을 가면서 뭐 소준이 캐스터도 그렇고 많이 느끼겠지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K리그의 신규 팬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각 팀들마다 흔히 이야기하는 뉴비 팬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분들에게 딱 뭔가 누군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여기에 뭐 안양 요새 순위가 높던데 왜 그래? 하면은 딱 K리그 판타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자랄이 될 수 있어요. 에. 딱 코스프레. 단네이, 김훈. 야, 저 마테우스 공차는 거 봐. 진짜 잘하거든. 왜 어떻게 알아? 아, 내가 다 봤지. 사실은 K리그 판타지를 공부한 건데. 그렇지. 근데 그것 또한 리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네. K리그 판타지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K리그 판타지를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K리그에 내가 좋아하는 팀을 골라서 선수들을 뽑습니다. 랜덤하게 뽑아서 나만의 팀을 구성해서 이 팀의 실제 성적, 그러니까 내 팀의 선수들이 한 주 동안에 기록했던 그 리그에서의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팀이 잘했고 어떤 팀이 부진했는지 그 랭킹을 매기는 그런 가상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서로의 랭킹 같은 것들을 또 신경을 쓰거든요. 견제도 하거든요. 아니 그 홈에 보면 지금 여기 축구공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여기 보면 저희 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의 활동이라는 걸 보시면 소준일 팀 엿보기, 이명철 팀 엿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보거든요, 사실. 이명철이가 어떻게 픽을 해놨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이게 네.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번 라운드에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주 거는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까먹습니다. 이번 라운드 거는 기억을 하는데 내가 뽑았던 선수를 뭐 뭔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그 동시간대 펼쳐지는 경기에서 골 소식이 들린다. 네. 도움 소식이 들린다. 그럼 거기서 이제 달아오르는 그 어떤 감정들이 있죠. 이번 주 내가 됐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 슬금슬금 다른 분들의 이제 픽을 좀 보게 됩니다. 저 여기 랭킹에 나와 있는데 이명철이 어디 있죠? 전체 랭킹. 아, 저의 제가 지난주에요 지금? 폭망하는 바람에 24위구나. 네, 그 전에 12위였거든요. 12개 계단이 한 주 동안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이명철을 이겨라가 사실상 저는 그냥 경험치를 주는 NPC였던 거예요. 아, 그러네. 12등이 내려갔네.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예, 네, 여러분 제가 8등입니다. 아예 네, 제가 8등이에요. K리그 2는 혹시 어떤가요? 1은 이렇고 네 보자. 2는 몇 등이에요? 2는 15등. 야, 높다. 난 2를 못하겠어. 나 몇 등이지? 전 그래도 더보기 리그를 안 갔어요.
나 지금 더보기 한 번도 안 돼. 더보기인데? 예. 어디 있어? 잠깐만. 어디 짱 박혀 있지? 혹시 K리그2는 계정 안 만드신 거 아니죠? 우리 영기훈 감독님보다도 75등. 75위. 근데 진짜 4, 5위를 꺼내들 줄은 네. 감히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수 구성에 따라서 네. 이 포메이션이 달라지잖아요. 유리한 포메이션이. 그래갖고 저는 이제 4, 5위를 골랐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도 3, 4, 3을 썼었는데 네. 이 구택 선수 빠지고 부상으로 좀 빠졌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이 4, 5일 전형으로 이렇게 한번 바꿨었는데 좀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전략은 일단 어쨌든 이게 카드를 뽑으면서 모든 선수들을 다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유한 선수들 위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잘 나가는 팀이 어딘지 그리고 각 리그, K리그1과 K리그2에서 공격 포인트 상위권을 기록하는 선수가 누구인지는 일단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축구팀을 이렇게 꾸릴 때도 어느 팀이 어떤 코어라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판타지 팀을 구성할 때도 여러분만의 코어라인을 항상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어라인을 유지를 해라?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중심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지를 좀 바꾼다는 접근으로 들어가시면 저처럼 24등을 할 수 있고 중심은 누구였어요, 그러면? 중심은 저는 사실 이동경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 제가 넣진 않았지만 이상원 선수가 지금까지 제 중심이었어요. 치트키를 두 개를 갖고 있었냐? 이상원, 이동경 그리고 최근에 뜬 제 골키퍼 조현우 다 갖고 있네. 예, 근데 이런 코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선수를 어떤 선수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높은 등급의 선수가 있고 좀 낮은 등급의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프리뷰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많은 선수 풀을 보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쵸, 내 선수 카드가 충분치 않을 때는 구태여 높은 등급의 카드가 보장이 되어 있는 높은 그 좀 비싼 카드들 뽑지 마시고 좀 저렴한 카드 팩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이상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명철에 비해서 상당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1은 당당하게 8등으로 입성했다. 아, 이건 이제 실력이에요. 아.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이랑은 약간 좀 다르게 네. 그 높은 등급의 카드가 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진짜 카드 그 여건 때깔이 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예, 좀 반짝반짝한 것들이 좀 많죠. 예, 여기 와. 예, 이명철은 약간 좀 저는 약간 그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일반 팩? 약간 그렇지. 이건 금수저 팩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이게 했어요. 저는 많이 좀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레전더리 선수들도 지금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어가 되는 선수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한테 코어가 되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 이정택 선수였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명철 해설위원은 좀 잘할 법한 팀, 잘할 법한 팀의 핵심 선수를 뽑아라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선수는 주전. 무조건 주전이다. 이정택 선수는 거의 그냥 무조건 박아놨습니다.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좋은 픽인 것 같은 게 일단 이정택 선수가 멀티 자원이니까 그렇지. 왼쪽 윙백, 뭐 스토퍼, 센터백, 뭐 오른쪽 센터백, 오른쪽 풀백 다 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카드 등급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네. 상세 보기에 보면 보너스 스탯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낮은 등급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스탯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네. 이게 차등적으로 올라가는데 레전더리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스탯이 기본적으로 출전만 하면 30점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버프가 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등급의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선수들은 웬만하면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사실은 괜찮다. 네, 물론 이제 저와 같은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저도 이 레전더리 카드들을 막 조합도 해보고 뭐 카드도 제가 그 한번 좀 현질을 해가지고 거액으로도 한번 질러보고 했었어요. 근데 있어요? 김영빈 선수가 아직 장기부상 중이거든요. 맞아. 근데 김영빈 선수가 뽑혔는데 아쉽게 뛰지 못했고 그리고 레전더리는 아니지만 에픽카드. 에픽카드에 제가 이제 조합으로 지금 날렸는데 FC서울에 시게이로가 떴었어요. 전 지금 누구보다도 시게이로가 터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한 2주, 3주 보고 잘 못 나와. 네. 순위 그 FA컵 서울이랜드전 때도 결국 나와서는 사실 약간 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빠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말 에픽 등급의 정말 높은 등급의 카드 선수지만
조합의 재료가 돼야 되겠다. 네.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전략으로 기반을 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픽을 했었잖아요. 네. 어떤 걸 잘 예측했고 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글쎄요. 저는 일단 이번 라운드에서 제가 이유첸코를 믿지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아. 예. 네. 그리고 대전 선수들이 제가 너무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계까지 했는데도 사실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대전이 옳았다. 아, 그 다음번엔 저 성심당 앞에 가가지고 네. 한번 백배 사죄를 합시다. 백배 사죄하고 제가 빵을 많이 빵을 한번 돌립시다. 네.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믿음이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던 게 네. 지금 이명철 위원은 이동경 선수를 썼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동경 선수가 있는데도 뺐어요. 아, 이게 김천 상무 입대 전 딱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동경 선수가 이 정도로 헌신적일 줄은 저는 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스탯 높은 순으로 보면 이동경이 있어요. 그렇네요. 이런 선수가 지금 쓰임을 받지 못하고 네, 후보 선수 지금 각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할 것 같은 선수가 있으면은 믿으십시오. 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 선수가 지난 라운드까지 부상이었어요. 네. 근데 왠지 이번에 반반의 확률일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나온다 쪽에 괜히 약간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아론을 픽하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론을 과감하게 픽을 했습니다. 나만 이제 앞서간 거. 근데 나만 앞서간 게 아니고 너무 뭐랄까 그냥 부정 출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했는데 교체 출전한 선수가 판타지 포인트를 그것도 수비수가 가져가기는 어렵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아, 부상 의심 선수는 내가 앞서가는 선택이 아니고 비껴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엄원상 선수한테 사실 많이 속았거든요. 아, 몸 상태가 좀 편치 않구나. 나는 그 주간 동안 저는 그래도 그래도 엄원상인데 나오겠지 했다가 이번엔 뺐더니 엄원상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골랐지. 네, 그래서 저와 엄원상 선수는 인연이 아닌 걸로. 네. 앞으로 안 뽑습니까? 다음 주에 뽑겠습니다. 뽑는다고? 네, 그러면 왠지 또 안 나오지 않을까요? 골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엄원상 선수를 안 뽑아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뽑아야 하는 건지 아직 제 스스로도 결론을 좀 못 세웠습니다. 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황봉기 선수하고 김봉수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미드필더로 구분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수비수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붙박이 수비수로 뛰고 있는데 포지션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그 K리그 판타지의 점수를 매기는 스탯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이제 그 포지션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와 K리그 판타지의 포지션이 좀 다를 경우에는 약간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나온다면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네. 다만 약간의 손해는 감수를 하고 써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해보다 보면은 한두 명씩 안 나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의 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좀 스탯의 산정에 손해를 보더라도 황문기라든지 김봉수라든지 이기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그냥 믿고 쓰셔도 그 정도의 손해 정도는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 2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웠던 점들. 네. 저는 K리그 2 점수를 잘 못 얻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K리그 1은 500점을 꽤 많이 넘겼거든요. 맞아요. 근데 K리그 2는 제가 500점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을 걸요, 아마. 아, 제가 쭉 보니까 네. 어쩜 이렇게 한 끗 차로 다 비껴갔네요. 아니,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파울리우 선수 되게 좋은 등급의 카드잖아요. 이게 지금, 좋죠, 지금. 네, 그 에픽 등급 카드니까 네. 나오기만 하면은 스탯이 보장이 되는 카드고 제가 또 작년에 파울리우 선수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르지 선수와 함께 그 다치기 전에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 건강하기만 하면 진짜 잘할 거다 해가지고 꾸준히 넣었었는데 네.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갖고 한번 뺐어요. 네. 한번 뺐는데 그라운드에 교체로 나와가지고 두 골 넣더라고. 그래갖고 내 믿음이 부족했다 해가지고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었는데 10점. 아, 10점? 네, 심지어 주장까지 달아줬는데 10점이야. 이게 손해지, 이러면. 저도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 쪽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우리 밀황은 너무 내가 안 믿었다. 네, 왜냐면 밀리치의 그 지지대법이나, 네. 그 이전에 이제 수원에서 뛰었던 경기들을 봤을 때,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김현 선수는 정말 제가 너무나도 픽하고 싶은데,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가 없어. 진짜 카드가 없어서 억울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현 선수 없이 이제 공격진을 구성할 때 그럼 밀리치인가 했는데
김현이 꼬여넣는 그림은 그려졌거든요. 근데 밀리츠는 이상하게 아직 제가 불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밀리츠를 괜히 안 넣고 아, 일단 있는 카드에서 수원 선수들을 최대한 픽했거든요. 네. 퉁가라, 손석용, 그리고 박대원. 근데 이전 라운드보다는 손석용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잠잠했던 네. 이번 라운드였고 아, 밀리츠를 넣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코바 잘 넣었다. 이코바는 진짜 잘 넣었죠. 서울이랜드에 이 정도까지 근데 다득점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이코바 선수가 진짜 잘했고 마테우스, 이한도, 닐손 주니어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국밥입니다. 닐손 주니어는 진짜 국밥이에요. 진짜 국밥이에요. 저는 이 닐손 주니어에게 다음부터 주장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김포의 이 플라나 선수는 웬만하면 빼먹지 않고 제가 항상 넣으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저랑 같은 바브샵을 다니거든요. 플라나 선수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지금 바브샵 사장님한테 손질을 할 때도 자세가 거의 이렇게 눕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사장님 마인드로 플라나 선수가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받으면서 또 이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인사성이 정말 바르다. 네, 정말 만나는 그 바버샵의 모든 직원들, 사장님 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항상 한대요. 네, 보통 그래, 그런 선수를 이제 좀 경력이 쌓이면 이제 후배들을 챙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인사 똑바로 안 하냐. 너 인사 똑바로 안 하냐. 이제 뭐 라돈치치나 네. 호물로 같은 선수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플라나 선수도 한국에 대해서 정말 인사의 어떤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선수다. 제 바버샵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플라나 선수는 의리가 있죠. 예, 앞으로 픽을 할 거고 이번에 제 픽은 빗나가지 않고 43점. 예, 그런데 그런대로 준수하게 좀 점수를 쌓아준 것 같습니다. 아, 난 이번에 브루노 실바를 안 넣었어. 아, 브루노 실바. 근데 브루노 실바도 사실 이번 시즌에 이 서울이랜드에서의 활약을 보면 정말 꾸준하게 스탯을 쌓아주고 있거든요. 예. 마테우스도 있는데 안 넣네. 마테우스는 근데 넣어야 돼. 참. 마테우스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코어 있죠? 각 리그마다의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마테우스랑 이한도, 닐손 주니어, 구상민 골키퍼. 네 명이 저는 이제 코어고, 수원 선수들은 뽑히는 대로 일단 넣고 있어요. 왠지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그게 이제 K리그2에서 나름 고득점을 좀, 스탯을 좀 많이 얻게 된 그런 좀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임영철 해설위원이 얘기를 했던 그 잘 나가는 팀의 선수들을 좀 위주로 뽑는다고 치면, K리그2에서는 수원이라든지, 네. 뭐, 안양이라든지, 이런 팀들 선수를 뽑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K리그2는 라운드마다 한 팀씩 쉬니까, 그거 꼭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놓치거든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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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꼭 체크를 잘해서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다가오게 될, 주말에 다가오게 될 K리그1 11라운드 프리뷰를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 4월 29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라운드가 껴있어요. 네. 당장 화요일과 수요일에 주중 라운드가 껴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그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만약에 뭐 불의의 부상자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저희의 좀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미리 저희가 그 라운드는 배제를 한 채 한 라운드를 건너뛴 채 다음 라운드를 좀 프리뷰를 해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우리가 도입부 때 우리 팀들 점수 보고 랭킹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녹화를 하는 도중에 이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 라운드까지 반영이 됐군요. 과연 어떤 올라갔겠죠 그래도? 제가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보시죠. 한번 까봅시다 지금. 우리끼리 경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까봅시다 한번. 자 랭킹을 딱 보면 내려왔다. 나 9등이다. 9등이네. 자 몇 등입니까? K리그 1. 일단 이 페이지는 없고요. 더보기 리그. 네, 이 페이지에도 없고요. 9개나 떨어졌어요. 세상에 9개나. 자, 9개나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잘하셔 다들? 제가 9등이고요. 네. 네, 임영철이 33등입니다. 33등입니다. 네. 네. 9에다가 3을 곱해도 제 순위보다는 높아요. 자, 2를 한번 볼까요? 2. 나 더 떨어졌다. 100까지 넘어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여기 없으신데? 어딨지? 잠깐만. 한 계단만, 한 페이지만 더 가면? 제가 91등이네요. 저는 총합 랭킹은 17위. 저도 떨어졌어요. 두 개 다. 2를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하신다. 난 사실 2 유니폼 입고 왔는데 2를 못해. 우리 이거 참. 라운드 순위도 한번 봐봐요. 라운드 순위 한번 봅시다. 네. 나 172위야? 네.
전라운드에 제가 24위였거든요. 네. 몇 위예요? 366. 하늘은 왜 이명철을 낳고 1위부터 365위까지 나왔는가? 그러니까 아, 이 9라운드까지 그 이명철을 이겨라 그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365분에게 이명철 씨가 포인트를 쐈습니다. 네, 아, 이게 큰맘 먹고 쐈습니다. 아, 이게 복지가 대단하네. 네, 퀘스트 미션 이렇게 깨주는 네. NPC 같은 느낌으로. 아. 네, 여러분들 다들 저 그냥 클릭하시고 마음껏 좀 맛집 투어 하시듯이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2는 얼마요? 2는 468인데? 무려 467분께 네, 아이템을 주셨고, 저는 146입니다. 아. 네. 착잡합니다. 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프리뷰가 되게 중요해요. 예, 예. 위기에 그래서, 이제 두 명을 반대해야 예, 됩니다. 진짜. 그래서 마이팀을 보면서 이제 다음 다가올 라운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수들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역시 제 기준은 일단 잘 나가는 팀을 픽하라. 근데 오늘 석혜님 덕분에 멀티 자원을 좀 중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네. 황문기와 김봉수, 이기혁 이런 선수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 이게 판타지 유저들끼리 이렇게 또 교류를 하면은 배워가는 게 있다. 네, 오늘 그 어떤 교육의 어떤 효과까지 잘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대구가 네. 감독님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박창현 감독님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 대구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올렸던 그 색채가 완전히 바뀐 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북을 상대로 막판에 두 골 넣으면서 2대2 동점을 네. 만들었는데 젊은 선수를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구에 그동안 잘 기용이 되지 않았으나 젊은 선수들, 구성원들 중에서 제가 되게 좋은 등급의 선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카드가 묵혀두었던 카드. 이게 묵은지야. 묵은지. 박용희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이번에 나와서 꽤 괜찮았어요. 네. 기대감이 있는 돌파 같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레전더리 등급이니까 이 선수는 나오기만 하면 30점을 벌어요. 네. 예. 이 선수가 또 한 번 중용이 될 것이다. 아. 예. 그리고 제주 대구전인데 네. 제주가 지금 수비가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울산하고의 경기에서도 세 골을 넣었었고 또 임채민 선수가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박용희 선수가 뭔가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 로또성이긴 한데 박용희 선수를 한번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보다도 앞서가는 픽이 될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먼저 깃발을 꼽는다. 저는 이번 라운드를 약간 부활의 테마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전까지 조금 활약이 미미해서 우리의 판타지 픽을 받지 않았던 선수들 하지만 팀과 함께 선수가 반등을 했다면 이제는 좀 넣어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 선수가 김승대 선수예요. 네, 제가 김승대 선수가 있었는데 믿음이 부족한 바람에 멀티골을 넣은 경기 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승대 선수를 톱에 두고 그리고 이제 소케님 덕분에 제가 배운 건데 멀티 자원을 꼭 넣을 것. 제가 이정택 선수가 등급이 되게 높아요. 어때요? 빨간색이네. 네, 그래서 이정택 선수를 수비의 한 자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9라운드에는 쉬었습니다. 네. 워낙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요코하마에 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쉬었지만 무조건 나올 우리 이명재 선수 다시 넣겠습니다. 그죠? 한번 쉬었기 때문에 이제 차례가 온 거죠. 다시 나올 거예요. 네. 이동경 자리를 이제는 대체해야 됩니다. 이동경 자리, 그러니까 지금 네. 김천에 입대하는 선수들 싹 다 빼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픽은 이동경의 어떤 울산에서의 그 빈자리는 한동안 아타로그 선수가 메워줄 것 같거든요. 분명 비중도 많이 늘 것이고 최근에 네. 이제 부상도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아타로 카드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일단 강원의 이상원 선수가 저는 이대로 여전히 국밥이다. 네. 수원FC와의 경기인데 아닙니다. 저 수원FC 클린시트를 예측하고 이상원 선수를 과감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수원FC랑 강원이 경기할 때 최소한 수원FC는 안 진다? 네, 지지 않는다. 수원FC 김은중 감독이 정말 밸런스 있게 팀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지난 시즌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김은중 감독이 윤정환 감독보다 낫습니까? 김은중 윤정환 이번 맞대결의 승부를 가질 텐데 저는 이번에는 김은중 감독을 픽하겠습니다. 오! 김은중! 윤정환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 또 스카이스포츠의 또 전 직장 동료였던 중계 호흡도 하셔서 맞추셨죠. 네, 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네. 또
서경이, 문기 잘 부탁드립니다. 잘할 겁니다. 아, 저는 이번에는 수원 FC를 좀 믿어보고 싶어요. 안데르손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안데르손 골 못 넣잖아요, 계속. 아, 근데 골을 못 넣은 경기도 스탯이 30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판타지를 꼭 이제 골과 도움만으로 이제 선수의 스탯을 기록하지 않고 패스라든지 뭐 드리블 다양한 이제 선수의 세부 스탯이 좀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안데르손 선수가 제 입장에서는 카드 등급도 나쁘지 않고 기본은 항상 해주는 선수라는 점에서 네. 일단 안데르손 선수는 그래도 한 자리 좀 두는 것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스탯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등록된 포지션과 실제로 지금 리그에서 뛰는 포지션이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스탯 산정에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드필더로 등록이 됐는데 실제로 수비수로 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오히려 골을 만약에 이 선수가 넣었다 그러면은 보너스 점수 10점을 더 얻는 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는 한 골을 넣었을 때 50점을 받는데 수비수로서 한 골을 넣었을 때는 60점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라운드에서 어쨌든 픽한 선수가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이 곧 이번 이 11라운드에 우리가 예측하는 승리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지금 김천, 인천으로 봤을 때 아직 기세로 봤을 때는 김천 쪽에서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김천이 제가 볼 때 이 11라운드까지가 K리그 1 팀들이 모두 한 차례씩 만나는 맞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라운드 로빈. 네.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첫 번째 로빈 때는 김천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K리그 2 때도 두 번째 로빈부터 김천이 약간씩 상대에게 도전을 받으면서 조금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첫 번째 로빈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김천 홈이고 김천이 좀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이번에 지난 라운드 때 잘했던 김봉수나 김동현을 이번에도 믿고 픽해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미드필더 자리에 저는 딱 두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데 이 두 자리를 모두 김천 선수들에게 부여하겠습니다. 아, 김준홍 선수가 되게 잘하긴 하는데 이 확고한 주전이 아니에요. 이게 그쵸. 강현무 선수하고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믿었다가 네. 크게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카드에선 이미 김동현과 김봉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천에서는 뭐 김동현, 김봉수는 이미 있으셨고 말씀해주셨던 박민규 선수도 워낙 왼쪽에서 붙박이로 되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민 선수 카드도 있는데 이 선수 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후반에 교체로 나오면은 골을 좀 심심찮게 넣어주는 선수라서 스탯을 쌓는다는 점에서 확실히 좀 플러스가 되죠.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선발이 아닐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불안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님들이 이 선수를 언제 투입시킬지를 모르고 예. 너무 좀 늦은 시간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스탯을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김천도 보면 라인업 변화의 폭이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라고 예.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예측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은 판타지 팀을 우리가 세울 때 항상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은 어때요? 인천은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변수가 있다. 일단 원정이기도 하고 당장 인천이 지금 뭔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팬들에게 확실하게 신뢰를 좀 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김천은 첫 번째 로빈까지는 믿는 밤에 인천은 조금 시간을 두고 혹시 제 픽이 틀리더라도 일단은 좀 천천히 기다려보고 싶어요. 본인은 일단 인천은 약간 좀 스킵을 하겠다. 네. 예. 자, 서울과 울산에서는 어떨까요? 서울과 울산. 울산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픽하면 제가 볼 때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공격형 미드필더. 네, 요즘 서울이 흔들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역습을 내줄 때 밸런스에 좀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 미드필더들 사이 공간에 파고들 수 있는 울산의 미드필더들이 저는 재미를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의 아타루 선수나 아니면 김민혁 선수가 없기 때문에 3선의 선발이 예상되는 고승범을 고승범 네, 이번에는 픽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주말 경기 고승범이 뛰었고 제가 볼 때 그런 주중 경기는 저희가 이제 주중 경기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대구전은 네, 네. 대구전은 그럼 이규성이 나올 차례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주말은 고승범의 차례가 올 것이고 선발이 유리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미드필더에 픽했을 때 어느 정도 스탯을 쌓아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순번이 맞다고 치면 네. 저는 보야니치 선수 써야 되거든요. 보야니치? 네, 보야니치 써야 됩니다. 보야니치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보야니치를 오베르단과 바꿔주겠는데요. 오베르단이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스탯이 마이너스 3이에요. 지금. 그렇네요. 여기서 깎아먹었네. 사실 오베르단도 이 판타지에서는 국밥형 선수인데 그러니까. 하필 이번에 좀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포항과 전북은 어때요? 포항과 전북은 저는 전북의 에르난데스의 역습 능력을 좀 믿어보자. 예, 에르난데스가 제 생각에는 아직 전북이 예, 전체적인 팀 공격의 완성도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의 개인 능력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 경기에 원정으로 이제 전북이 가다 보니까 원정일수록 조금 더 포항이 이제 공격으로 전환이 되고 다시 수비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비는 공간을 왠지 에르난데스라면 한 방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난데스를 픽해봤고 저는 포항보다는 전북 쪽에 이번 경기는 조금 예상을 유리하게 좀 해보고 싶어요. 원정팀 전북이 이긴다. 네. 그냥 저는 항상 일감으로 일관된 그런 네. 픽을 하거든요. 황인재 선수가 또 한 번 신비로운 선방들을 보여줄 것이다. 아, 황인재의 선방 능력.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에르난데스가 슈팅을 하더라도 황인재의 그렇지. 선방으로 네. 가로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황인재 선수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활약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도 국밥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황재 선수는 네. 카드가 있다면 네. 충분히 넣어도 신뢰를 받을 만하다. 제가 지금 제 팀에 박청효 선수가 있거든요. 네. 네 박청효 선수와 황인재 선수 아 이건 좀 고민된다. 왜냐하면 수원FC와 강원의 경기인데 이 경기 다 득점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공격 자원은 두 팀 모두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수원FC의 성향상 전반은 조금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갖출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강원이 뭔가 두들긴다고 해도 골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수원FC가 좀 공격적으로 교체까지 활용하면서 팀 전술을 좀 바꾸긴 하는데 문제는 그 교체 때문에 우리가 좀 공격적인 자원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이 나올지에 대한 변수가 있고 나오더라도 시간이 짧을 수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선발 선수보다는 스탯을 못 쌓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수원FC와 강원은 공격 자원은 제가 과감하게 픽을 좀 피하도록 피하고 예. 예, 판타지를 위해서 아 저는 황문기를 네. 그대로 믿겠습니다. 황문기를 믿는다. 아, 황문기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멀티 자원으로 황문기 선수도 선발은 매우 매우 유력하고 예. 분명 수비 라인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아, 가죠. 항상 가요, 항상. 네. 그런 면에서 황문기도 믿고 갈 만한 카드이긴 하죠. 네. 수원FC와 강원에서는 공격진의 픽은 없다. 대신 미드필더와 수비에서 수원FC가 약간 전반전에 힘을 좀 뒤로 뺄 때 그럴 때 권경원 선수가 수비적인 스탯이나 패스 배급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김은중 감독이 전반인과 후반인과 항상 유지하는 게 빌더 패턴이거든요. 근데 권경원의 왼발이나 윤빛가람의 연결고리 역할만큼은 이 선수들이 못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일정한 포인트를 항상 수원FC에게 벌어다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독님들께 과감하게 좀 추천드리는 권경원과 윤빛가람의 픽. 네, 저를 믿고 한번 따라오셔라. 권경원과 윤빛가람. 네, 이렇게 두 명은 제가 수원FC에서 그래도 픽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거기서는 김태한 선수 한 번. 김태한? 예. 네. 아. 김태한 말고, 김태한. 김태한 말고. 네. 계속 김태한으로 나와가지고 아, 너무 그쵸, 속상하더라고요. 그쵸. 네. 다행히 이제 김태한으로 정정이 됐죠. 네. 김태한 네. 선수. 또 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네. 권경원, 김태한 라인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가죠. 여기도 그대로 가요. 자, 그러면 제주와 대구입니다. 제주와 대구.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두 팀 솔직하네. 네, 두 팀 다 스킵하겠습니다. 사실 대구는 워낙에 변수가 많아요. 지금 박찬영 감독이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대구의 주축이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젊은 선수들은 약간 좀 기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터졌다가 다음 경기 또 안 터지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박찬영 감독도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을 뭐 이것저것 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지금 박용희 선수를 좀 도박성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지금 4, 5일에 원톱 자리에 딱 그 도박 뒤가 없어요. 저는 유일한 공격수잖아요. 뒤가 없습니다. 박용희가 안 나오면 저는 그냥 끝입니다. 여기서 네. 근데 이게 레전더리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카드의 등급을 믿고 일단 한번 도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광주와 대전입니다. 대전의 김승대를 믿어봅니다. 대전의 김승대. 네. 광주가 참 좋은 축구를 하고 내용도 괜찮기는 한데 대전의 역습이 광주 같은 팀을 만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무르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김승대 선수가 이제는 이민성 감독이 김승대 선수를 투톱이나 원톱, 아마 투톱일 것 같은데 중앙에 이제 자리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동안 미드필드 아니면 측면으로 배치가 됐지만 이젠 김승대 선수가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이 들고 늦게 터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김승대 선수가 드디어 뭔가 활약이 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이번 11라운드에서는 광주 원정 김승대 선수의 득점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천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팀을 저희가 바꿔놨거든요. 그러면은 또 바꿀 수가 있는 게 포메이션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주장? 예, 뒤쪽에 있는 교체 선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체 선수는 한마디로 좀 보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11명을 뽑아놨는데 이 선수 중에서 말에 안에 이제 못 나오는 선수가 있으면
교체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대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교체 선수 역시도 무조건 나올 만한 선수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에 김동민 선수가 아예 안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탯이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켈빈과 주세종을 일단 벤치에 두겠습니다. 켈빈과 주세종.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무조건 나올 것 같다. 네. 왜냐면 네. 주말 로테이션 순번을 봤을 때 켈빈 선수가 제주전을 뛰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서울전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주세종 선수는 제가 지금 3, 5위 포메이션으로 바꿔서 네. 미드필더가 5명이거든요. 네. 김천에서 한 명 정도는 혹시 안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대전의 붙박이 주전 주세종 선수를 일단 벤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이제 수비인데 포항의 이동희. 포항의 이동희. 네. 제가 썼던 이동희. 그렇죠. 네. 이동희 선수를 저는 벤치에 두면서 좀 안전적인 선택을 해볼게요. 주장은 김승대입니다. 김승대가 이번 라운드에 제일 잘할 거다. 네. 광주원정에서 왠지 대전이 이번 라운드까지는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전 현장을 갈 때마다 혹은 대전을 현장에서 뭔가 컨텐츠를 찍고 뭐 슈퍼스카이데이나 네. 중계를 할 때마다 대전이 이기더라고요. 오. 네. 한 번은 더 이 징크스를 밀어보겠습니다. 광주에 가면 되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 처음 가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몰라요. 광주에 가서 어떨지. 저는 좀 나올 만한 선수로 광주의 두현석으로 바꾸겠습니다. 오. 네. 나올 만하죠. 두현석은 네. 충분히. 매우 나올 만하죠. 매우 나올 만하죠. 네.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장은 보현이치를 믿어보겠습니다. 등급도 네. 엄청 높네요. 저는 이제 좀 약간 색깔들이 다채롭습니다. 그니까요. 네. 여기는 약간 무채색인데. 저는 그쵸. 저는 상대적으로는 노랑이나 빨강은 좀 부족하니까. 네. 하지만 이게 꼭 등급이 전부가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 선발이 누구냐. 그리고 잘해줄 선수가 누구냐. 아무리 등급이 높아도 그 선수가 선발이 아니거나 스탯을 못 쌓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 등급은 부족하더라도 그냥 내가 잘할 만한 선수 픽하는 게 낫다. 왜냐면 김승대 선수도 사실 저는 등급이 높지 않지만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주장까지 주면서 미리 픽을 해봤거든요. 오히려 이런 신뢰의 픽이 여러분들의 구단 스탯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라운드에 이동경 선수 나올 줄 모르고 뺐잖아요. 근데 네. 이 선수가 지금 스탯을 146을 받았거든요. 이런 선수 기용하고 주장 넣었으면은 아유,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번 K리그2 10라운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휴식팀이 있으니까. 그렇죠. 부산이 지금 쉬어요. 아, 근데 부산이 사실 제가 구상민골 키퍼나 이한도 선수나 정말 임민혁 선수도 그렇고 이번 K리그2에서 사실 부산이 그동안 가져다준 스탯이 정말 높았습니다. 저 임민혁 선수 주장 한번 써가지고 되게 큰 이득을 봤던 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선수들을 모두 빼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안양의 단내일을 저는 다시 원톱 자리에 뒀어요. 저도 똑같아요. 네, 김훈 네. 선수가 최근에 이제 선발을 나오긴 했지만 단내일에게 다시 이제 선발 순번이 이번에 오지 않을까. 그리고 단내일 선수도 올 시즌 득점 자체를 되게 꾸준하게 해주는 선수라서 왠지 이번에는 참았던 골 그 스탯을 이번 주말에 좀 터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고 마테우스를 주장 줬거든요. 마테우스를? 네. 안양 마테우스는 그냥 말 그대로 굿밥입니다. 그리고 닐손 주니어, 부천의 닐손 주니어라든지 서울이랜드에 이제 오스마르 같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오스마르 김호규를 저는 그대로 일단 선발을 좀 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산의 노경호 지금 에이스로 너무 잘해. 엄청 좋거든요. 포항 출신의 노경호 선수인데 안산의 노경호 그리고 김포에서 중원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미드필더 최재훈 선수까지 네. 이렇게 두 명을 고점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두 명을 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안내이 선수, 마테우스 선수 집어넣고 안양에 일단 맞네요. 예, 예. 그리고 새로 좀 넣은 선수가 김성민 선수 넣었고요. 예. 충북 청주의 김성민 김명순 선수도 넣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충북 청주도 뭐 김성민, 김명순, 부현준 선수라든지 홍원진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 이한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카드가 가지고 계시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파울리뉴는 유지하는군요. 아, 믿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저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박대원 선수가 이번에 입대를 하니까 제가 그렇죠. 박대원 선수를 쓰고 있었는데 네. 예, 박대원 선수 자리를 김명순 선수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철 위원이랑은 좀 다르게 그냥 철저하게 저의 감으로
뭐 그다지 과학적인 분석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일단 뽑아봤습니다. 네, 저는 팀이 이길 것 같은 쪽을 따라가라. 네. 네, 라고 해서 저는 최대한 뭔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잘할 것 같은 팀들로 일단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K리그 2는 항상 제가 높았으니까. 주장은 저 닐슨 주니어. 닐슨 주니어. 네. 저도 닐슨 주니어랑 마테우스를 둘 다 지금 선발로 쓰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근데 마테우스를 골랐어요. 네, 네. 마테우스 세컨톱 자리로 최근에 좀 뛰는데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 스킬, 킥이 그냥 이 선수는 스탯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안 찍힐 수가 없는 정도의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마테우스를 그래서 한번 밀어봤습니다. 아, 내가 이 선수를 안 넣었구나. 저 브루노 실바 넣을게요. 아, 나 브루노 실바를 안 넣었다. 브루노 카드가 없어요. 저. 아, 나 브루노 실바 넣을래. 카즈키 미안합니다. 예. 네, 그럼 브루노 실바가 카즈키 자리를 대신하는 거. 아니지. 카즈를 대신하겠어. 카즈를 대신. 아, 카즈를 거. 대신하겠다. 예. 네. 433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 주장도 바꾸겠습니다. 주장도 실바인가요? 브루노 실바입니다. 아, 브루노 카드 유무가 되게 큰데. 아, 브루노 실바가 좋은 것 같아. 예. 네. 자, 5월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좀 약간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좀 무조건 나올 것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국밥으로 기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는 아, 그렇죠. 좀 네. 팀의 특성을 봐야 될 게 아무래도 뎁스가 좀 두터운 팀보다는 옅은 팀들이, 얇은 네. 팀들이 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K리그1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FC의 수비진이라든지 수원FC의 수비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어찌가다면 안 바뀐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꾸준히 믿고 가시면 된다. 예, 그래서 제 리스트에도 황문기 선수 들어와 있는데 이런 선수를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제가 픽하진 않았지만 대구의 요시노. 요시노. 네, 요시노 제 리스트에 있어요. 근데 요시노는 있을만하죠. 선발진을 그대로 저도 이 선수는 아무리 어린 자원들이 좀 새롭게 기용을 받고 박찬환 감독이 뭔가 새로운 기용을 한다 해도 요시노의 비중이 워낙 크고 대첩에 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시노만큼은 정말 국밥형 선수로 계속 주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캐리그2는 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안양의 마테우스. 마테우스. 전남의 왼쪽 풀백 김예성. 부천의 닐슨 주니어. 이 세 명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절대 안 바뀐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은 코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판타지 팀의 코어로 두었을 때 K리그2에서도 되게 괜찮은 스탯을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 청주의 좀 저평가된 수비진들 네. 충북 청주 역시도 뭐 그렇게 뎁스가 두터운 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한생 선수와 김명순 선수가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김선민 선수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선수들 그냥 꾸준히 넣어놓으시면 꾸준히 네. 그냥 무조건 선발로 나온다 이 선수들은 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K리그 판타지 리뷰와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가지고 한 달에 판타지를 서머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 달에 판타지를 예측을 해보는 콘텐츠를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좀 어땠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그동안 혼자 즐겼던 캐릭터 판타지 이렇게 뭔가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소캐님의 이제 전략을 제가 흡수를 했잖아요. 다음 한 달 뒤에 결과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한 또 경쟁이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흥미진진합니다. 내기합니까? 내기요? 네. 뭐 좋죠. 뭘 걸려요? 커피를 걸까요? 약해. 약해요? 약해. 식사를 걸어야 되나? 아, 식사를 걸어야지. 식사를 한번 걸읍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친한 사람들끼리, 리그를 나중에 만들어서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내기 기능까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K리그 판타지 첫 번째, 이명철 소준일의 K리그 판타지 프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월 리뷰와 6월 프리뷰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만나요!